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라이브 코피 사막에서는 이게 노출된 부위는 삼켜서 그냥 물집이 그냥 생겨서 껍질이 다 붓게졌었죠. 그냥 줄줄이. 아니 그래도 아버님 어떻게 목숨을 거고 성취감을 네, 얻으세요? 네 사실 그 작년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두 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고 주최 측에서 주는 거는 하루에 물 10리터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물 10리터가 떨어지면 곧 사망이죠. 죽음을 향해 달리는 남편. 안녕하세요. 시시때때로 절로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며 가슴을 졸이는 주부입니다. 집에 수험생 아들이 있지만 아들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벼락이 치나 달리고 또 달리는 남편 때문입니다. 진짜 이렇게 달리는 거? 그렇죠. 남편은 동네 뒷산을 매일 꾸준히 뜁니다. 그게 왜? 거기만 뛰면 좋겠는데 철인 3종 경기를 한다며 전국을 뛰더니 이젠 극한 오지 어드벤처 레이스를 뛰겠다네요. 오지. 그게 뭔 레이스냐고요? 모르시죠? 네, 몰라요. 세계 4대 극한 지역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몽골 고원의 그 고비 사막, 고비 사막. 예,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실험 기지 빼고는 사람이 절대 살 수도 없고 안 산다는 남극이랍니다. 남극이요? 거기 예.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곳을 다 뛰겠대요. 거길 왜 뛰어요? 2008년 달랑 짐 하나 싸더니 호련이 사하라 사막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저와 애들 4명 그리고 안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까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늘어지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죠. 우리 딸 태균 씨 한번 해줘 와주세요. 딸. 아빠 짐을 타지 마세요. 그렇죠. 아들 신동엽 씨. 아빠 죽을지도 몰라요. 아들 늠름한 아들. 아빠 죽을지도 몰라요. 아빠 죽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 자, 나 죽는 걸 볼래면 가라. 아은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 죽는 걸 볼래면 가라. 그리고 아내 접니다. 매년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레이스를 꼭 뛰어야겠어요, 여보. 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죽을 볼래면 가지 마라. 나 죽는다. 결국 남편은 사하라 사막을 향해 떠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7일간 연락도 없다가 완주증을 받아왔더라고요. 8kg이나 빠지고 발톱은 다 빠져 돌아온 발톱이 빠져? 예, 발톱이 다 빠졌대요. 남편의 몰골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또 고비 사막을 달리겠다며 짐을 싸더라고요. 온 가족이 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절에 갔고요. 남편은 또 기적같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두 개의 완주증 딴 남편은 극한 레이스에 푹 빠져 아직 두 곳이 더 남았다며 오늘도 뒷산을 미친 듯이 몇 바퀴 뛰고 있네요. 아타카마 사막과 남극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가슴이 벌벌벌벌 전 떨립니다. 제 남편 어떻게 해요? 예. 예. 운동 별로 안 좋아하죠, 솔직히.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윗몸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냥 살이 아니에요. 아니라 골격이 커요. 골격이 커서 그런 거지. 저도 운동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영자 씨는 정말 너무 많이 달려서 발톱이 빠진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달려서? 네, 달려서 운동하느라고. 아니 저는 정말, 정말 발톱이 빠질 진짜? 때까지 아니, 정말, 달렸어요. 아니 정말 여기가 이렇게. 거의 없어 발톱이. 네. 근데 이런 말 하는데 발톱을 보여주는 여자는 이 여자가 근데 스스로 없이 자기 발톱 사람들이 발톱을 안 보여주거든. 발톱 빠졌다고 나 발톱 빠져봐 봐 봐 이 저는 그리고 한 손으로 양말을 저렇게 잘 벗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사실 자기가 좋아서 극기 마라톤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지켜보는 아내 입장은 어떻겠어요? 완주했을 때 결승점 그 딱 들어와서 찍은 사진이래요. 사막에서 고비 사막 메달 통과 수료 뭐 이런 거 예. 완주하셨으니까 완주증. 예. 이게 27위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 27 순위예요? 예. 저는 멋있다. 오늘 고민의 주인공 저희가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불상사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한해서?
몇 분이 죽기도 했다. 아이고. 죽기도 했다. 아이고. 어디요? 고비예요? 아니면 사하라 사막? 고비도 그렇고 사하라 사막도 그렇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진짜. 보내고 나면 며칠 이제 대회 끝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아버님 직업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은 직업 어떻게? 직업 했죠. 호프집을 했는데 호프집도 집을 치우고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 그럼 살림도 빠듯해졌겠네. 아버님이 이 운동 마라톤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지 싶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을 정말 좋아해요. 매니아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인간의 그 신체 한계, 극한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그래서 홍진경 씨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 때문에 운동하세요? 뭐 저도 사실은 저기를 왜 이렇게 겨우 올라가나 왜 뛰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부모님들 말씀인데 겨우 올라가나. 저희들이 모르는 세상을 체험하신 게 분명해요. 아버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아버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님. 잘생겼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멋있다. 왜 그렇게 뛰시는 거예요? 이 사막에도 이 그랜드 슬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그 사하라, 아프리카 사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 존에는 이 중국의 그 고비 사막, 그 세 번째가 이제 남미 칠레 그 아타카마 소금 사막, 마지막에가 이제 남극이죠. 여기 아버님 여기가 어디죠? 사하라요, 사하라. 아, 사하라 사막이에요. 아우 저거 저 아버님이시죠? 저 사람은 발톱이 지금 고름이 생겼죠. 고름이 생겨서 지금 저 피를 뽑아내죠. 지금 고름입니다. 고름이고 피를 뽑아내죠. 지금 고름입니다. 고름이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굉장히 뜨겁다 보니 신발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번 고비 사막에서는 이게 노출된 부위는 삼켜서 그냥 물집이 그냥 생겨서 껍질이 다 붓게졌었죠. 그냥 줄줄이. 아니 그래도 아버님 어떻게 목숨을 거고 성취감을 얻으세요? 네, 사실 그 작년에 그 사하라 사막에서 두 명이 죽었습니다. 두 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고 주최 측에서 주는 거는 하루에 물 10리터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물 10리터가 떨어지면 곧 사망이죠.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대회를 여는데 대회 거기 그쪽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대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서약서를 합니다. 서약. 사실 그 서약서를 합니다. 서약. 맹세. 예? 만약에 이 대회에서 죽어도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각서 같은 걸 쓰는 거. 그렇죠. 각서를 쓰는 거. 그걸 매번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책임을 안 지켰다. 모르셨대요, 각서를. 그 사인할 때 생각해 봐요. 어머니 지금 어때요? 들으니까. 철렁 내려앉죠. 머리에 들어가. 아니 그리고 집에 애기 엄마는 그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제가 서명을 하고 간다 그러면 정말 그 아마 안 되니까. 그럼요. 정말 칼 부림나죠. 아버님 가기 전에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또 하는 성격. 어머님도 한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옆에 딸이 있거든요. 어때요? 딸이죠. 예. 저희 입장에선 이제 볼 때마다 미치죠. 영상 볼 때마다. 막 피나고 막 물집 터지고 막 그런 거 하면 아까워. 눈물이 나요. 아이고.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8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전화 기다리면서 계속 엄마는 진짜 잠 한 잠도 못 주시네. 그때도 저희도 못 자고 전화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가 안 왔어요. 옆에 아들이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좀 반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음 연도에 때까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같이요? 때까지 생각 중이거든요. 같이요? 네. 네? 잠깐만요. 어머니가 있으신 어머니 지금 아들도 간대요. 어머니.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네.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아들 얘기? 아니, 아들 같이 간대 웬일이야. 근데 아버님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아드님이 하시겠다는데 말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사실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님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남자는 역시 남자야 된다. 저는. 아니 아버님 그럼 결혼을 아니 남편은 남편이 된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들은 꼭 말리신대요. 아들은 꼭 말리신대요. 아버지는 포기하고 아니 가는 솔직히
누가 한 명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아들? 아들 말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 사남매래요, 지금 다. 아, 다 자제분이에요. 서영태 딸이요, 또 딸이요? 서영태 딸이요, 또 딸이요? 또 딸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달리면서 네. 많이 나셨네요. 역시 운동해! 달리면서 많이 운동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달리면서, 달리시면서. 네. 어머니, 자식으로는 벌써 네. 그랜드 슬럼을 하셨네요. 운동! 아버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막 하시고 왜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선수생활 됐고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다가 사실 그 사고를 당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때 꿈을 포기하셨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좌절된 어떤 그 상실감이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좀 키우고 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개를 제가 꼭 제가 도전해보고 싶고 또 그 네 개가 끝이 나고 나면은 그만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 또 하실 거예요? 가고 싶습니다. 어디요? 가고 싶은데 슬램 하고 또 하고 싶다고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어디를요? 이제는 이제 정글로 가고 싶어요. 예? 정글로 가고 싶어요. 정글. 예? 아마존. 정글은 거기 그냥 진짜 짐승들도 있고 아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말라리아 올 수도 있죠. 말라리아. 예. 네, 사실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글. 지금 처음 들어요. 어머니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어디까지만 네 군데만 딱 목표 삼은 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네 군데도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글은 거기 가서 못 돌아오면 그게 제일 걱정되죠. 그러면 결혼할 때 저 혼자만 앉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어머니는 절대로 네. 정글 절대 안 보내실 거죠? 여보, 내가 먼저요. 운동이 먼저입니까? 저걸 고민을 해. 잠깐만요. 그러면 딸, 옆에 큰딸, 아빠. 아빠, 저희가 먼저예요. 운동이 먼저예요. 사실 그 자식들이 먼저죠. 먼저인데. 아니, 어머니는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부인은요. 아예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가족이 가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신경이 쓰이죠. 그렇지만은 또 제 자신의 어떤 그 욕구적인 거 그런 사실 꼭 제가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아버님,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앞에 있는 이 젊은 친구에 대해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겠네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해를 좀 못하는 편이죠 사실. 아니 목장님. 우리가 봤을 때 아버님이 그래요. 아버님 안 가요. 네. 남미랑. 칠레는 칠레? 안 갔으면 좋겠고 정글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버님이 안 가면 이 고민 해결되는 거죠 어머니. 그렇죠. 그럼 표 안 받겠습니다. 남극. 남극 칠레 같은데. 칠레. 갈 겁니다. 사실 우리 아버님을 너무 우리가 좀 한 방향으로 몰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신 건 사실 맞아, 맞아.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신데 네. 아버지 사하라 고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로 갈 겁니다. 야 이거 잘하면 고민이다. 고민입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입니다. 유현진 씨, 고민이다. 홍진혁 씨.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남자 목소리도 뭐 이거 있으면 한 표 찍고 싶지요. 아 당연히 고민이죠. 이거는 예. 네. 아, 목소리 만들어 봐. 목소리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이 힘들어. 아, 진짜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아내가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정글 가실 거예요? 갈 겁니다. 남미 가실 거예요? 네. 남극도 가실 거예요? 갑니다. 자, 지금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죽음을 향해 달리는 남편.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남편이 사막을 완주할 때 아내는 이 교수님 정말 가슴을 심장을 궁금하시죠? 네. 116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끝자리부터 보여주세요. 7 이상이 나와야 돼요. 아 115다 국가 차원에서 아버님 출국 금지시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아버님이 조금 안심을 좀 시켜야지. 아시잖아요. 이게 병들겠어요. 어머니 가슴에. 네, 정글은 좀 고려를 하고요.
그때 그랜슬램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님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집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거. 이거 완전 아버지 아버지. 아, 그거 확 와닿는다. 가족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소득이 있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목소리 여가 3연승에 성공하셨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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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